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우리도 합격! 안녕하십니까? 자,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정치행정 파트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행정 크게 이제 세 가지 소재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이제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주자 첫 TV 토론이 있었어요. 자, 모든 대선주자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조금 그 인지도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4명의 대선주자 토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대선 주자의 대표적인 분이라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사를 한 달에 정리를 하고자 할 때 요 정도의 내용은 좀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자, 이 이슈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투표가 이제 3월 9일에 있는데 확진자 같은 경우에 또는 격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표에 대한 논의가 많아요. 그래서 사전투표도 있지만 사전투표 이후부터 확진, 그 대선까지 그 기간에 확진이 됐다. 이런 분들은 지금 현행법상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대선주자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TV 토론은 군소정당 등이었고요. 자, 첫 TV 토론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4명의 후보 토론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명의 후보 토론회 있었고요. 자, 부동산, 안보, 에너지, 환경 등 전방위 다양한 분야에서 격돌이 있었습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요. 뭐가 제일 1순위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자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공급 확대가 가장 큰 문제다. 지금 공급이 너무 안 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다. 민간에서는 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죠? 정부도 이거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있지만 임대차 3법 개정이 우선 1순위가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임대차 3법이 이제 작년에 세 개 다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우선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이제는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30일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전월세 상한제 이거는 이제 모든 임대하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주임사라고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줄여서 뭐 주임사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정부가 이제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일정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거주주택 비과세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한 주택 말고 그 외의 주택 살고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뭐예요 주택임대사업 한 그 주택을 팔 때 뭐 양도세 중과 배제 뭐 이런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 그 혜택들을 받으려면은 주택임대사업 자 내고 그
등록된 기간 내에 그걸 갖다가 전월세를 주겠죠. 상한 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계약할 때 내고 깔끔하게 5%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1년 5%고 그렇다고 뭐 2년 만에 갱신을 하는데 10% 하면 되냐? 그건 안 되고요. 자, 뭐 갱신을 보통 1년에서 2년 하는데 5%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전월세 갱신 청구권. 전세 아이고 전세죠. 전세 보증금 보증금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갱신 청구권. 그래서 2 플러스 2라고 하는데 2년 살고 있을 중간에 이제 한 번 더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가 2년이죠. 근데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다. 2 플러스 2. 총 이제 4년까지 살 수 있는 거죠. 갱신 청구권. 요 세 개가 이제 임대차 3법이에요.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외우면 좀 잘 외우시지 않을까요? 심, 상, 정. 저는 이제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기 심상정 후보 가지고 이렇게 임대차 3법을 외웠어요. 자. 어쨌든 이거부터 개정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뭐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요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갱신 청구권. 요게 이제 그 기존 집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한테 너무 불리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정책의 이제 1순위가 좀 달랐고요. 그래도 뭐 윤석열 후보도 다음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공급도 늘리겠다. 똑같은 얘기는 하고 있어요. 정책의 차별성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이. 자, 그다음 안보 이슈 보면은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당마다 의견이 다르죠. 사드 추가 배치. 지금 중국이 어쩌면 또 대만을 또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냐. 이 중국, 러시아 우리는 둘 다 맞닥뜨려져 있죠.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다. 그래서 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반발이 컸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어느 지역에 추가 배치할 건데 지역명을 말하는 순간 이제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이제 몰매를 맞겠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있었어요. 토론이 있었죠.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사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드가 뭐의 약자냐. 자, 고고도 오타 아니에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요게 이제 사드입니다. 아주 높은 고도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이제 격추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럼 높은 게 뭔데?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주 고고도로 날아오겠죠. 중장거리 미사일 격추를 위한 대공, 공중을 방어하는 시스템입니다. 2017년에 우리 성주, 경부 성주에 사드가 설치가 됐었죠. 이게 설치되면서 중국에 대해서 뭐 이제 한할령이 내려졌죠. 그래서 뭐 롯데 같은 기업은 철수하기도 하고 상당히 뭐 CGV 이런 데들도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CGV. 그래서 한할령.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연예인들 중국 진출이 거의 다 무산되고 그랬죠. 그래서 중장거리 미사일 대공 방어 시스템. 즉 중국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이렇게 되면은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 격추 시스템은 있어요. 그게 바로 패트리어트 방어 체계입니다. 패트리어트는 우리가 원래 있었고 여기에 이제 단거리가 아니라 중장거리까지 방어하자. 요게 이제 사드가 되겠습니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단거리 패트리어트, 중장거리 사드. 근데 이거를 추가 배치하자라는 이슈가 있었죠. 자, 그다음 에너지 환경 분야. 자, 이거는 뭐 크게 논의가 많이 일어나진 않았는데 서로 이제 얘기가 막 달라가지고 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RE 뭐 100, RE100과 그린 텍소노미, 뭐 텍소노미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개 이슈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아리백 이건 뭐냐? 리백이라고도 하고요. 자, 기업이 100% 전부다. 민간 기업이 100% 전부다.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언제까지? 2050년까지.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기업이 쓰는 전기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쓰자. 100이 뭔지 알겠죠? 100%다 재생에너지. 언제까지? 2050년까지 쓰자고 하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2014년에 시작이 됐고요. 미국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구글, 애플, GM,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다, 다는 아니고 300여 곳이 여기 가입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하겠다라고 하는 게 SK 계열사 6개, 아모레퍼시픽, LG 에너지 솔루션 등 8개 기업이 여기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아리백에 도달한 기업도 있어요. 애플, 구글 이런 데는 이미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리백 실천이 거의 필수사항이 된 것 같아요. 2050년까지니까 아직 뭐 한 27년 정도, 27, 8년 기간 남았죠. 그 다음 이제 그린 택소노미입니다. 택소노미라고도 불리는데요. 여기에 대한 건 뭐였냐면은 자, 그린 택소노미, 우리나라의 그 한국형 K택소노미라고 있어요. 이거를 좀 개정해야 되지 않냐? 뭐 때문에 이게 불거졌냐면은 바로 원자력 발전, 원전 때문입니다. 자, 지난 정권에 이제 원전 폐지가 주요 선거 공약이었고, 그죠? 그걸 지금 계속 실천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최근 뉴스에 따르면은 다시 원자력 지어라. 신한울 1호기, 2호기 돌려라. 지금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원전에 대한 얘기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경제 활동에 속하는 녹색 분류 체계다. 그럼 뭐가 친환경이냐? 자, 여기에 이제 분류가 되면은요, 뭐 각종 금융 혜택이 이제 부여가 되게끔 이렇게 국제적으로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2022년 올해 EU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도 그린 택소노미다 이 말을 해서 지금 큰 이슈가 불거진 거예요. 원래 이제 원자력, 천연가스는 그린 택소노미, 친환경 경제 활동의 어떤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전도 빼고 막 그렇게 했던 건데 원전을 넣습니다. 원자력 발전도 친환경이다. 방사능의 위험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한다는 조건 하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런 조건에 갖춰졌다면 이것도 친환경 경제활동이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배제한 우리나라의 그린 택소노미, K택소노미라는데 이 K택소노미의 지금 재검토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 재개해야 되냐? 결국 이제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죠. 그 얘기. 예,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선 4명의 주자들의 어떤 토론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군소정당의 토론회도 있었죠. 자, 그 다음 대선 공약 중에 가장 핫한 게 바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건데요. 결론만 보면은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게 과연 지켜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검증해야 될 겁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요, 311만 호를 더 짓겠다. 임기 중에 윤석열 후보는 250만 호를 더 짓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제 두 명의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급 계획이었는데요. 자, 현 정권이 실패한 게 바로 수요를 억제시키려는 부동산 정책을 하니까 이게 억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정부보다 민간이 더 강합니다. 이 시장 경제 기반 지탱하고 있는 민간의 그 탐욕, 이기심, 어떤 투자하려는 욕구 이거를 막지 못해요. 뭘 제대로 만들어도 이 빈 구멍들을 다 찼습니다. 그죠? 결국 그래서 실패했죠. 수요억제를 하려고 했으나 결국에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돈을 그만큼 많이 풀었는데
그렇죠. 자산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게 불보듯 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정권은 이 압도적인 공급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안정시키겠다는 말은 이제 하락시키겠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올라왔으니까.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후보는 임기 내 주택공급 목표치를 311만 호로 하겠다. 현 정부가 이미 발표한 206만 호에다가 105만 호를 더 추가하겠다. 현 정부가 이미 발표한 206만 호, 요게 이제 가장 큰 게 우리 3기 신도시 개발이죠. 그래서 뭐 가장 크게는 남양주 왕숙부터 해가지고 또 반대쪽에 고양, 그 일산, 고양, 창동, 그리고 또 뭐 지금 문제가 있는 뭐 대장동도 있고 성남 대장동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인천도 있고 뭐 많은 지역이 있는데 지금 얘기했던 게 가장 큰 게 짓는 3기 신도시죠. 그리고 사전 청약도 이미 지금 받고 있죠. 그래서 뭐 2024년, 5년 이때 이제 입주할 수 있겠다 하는데 뭐 쉽진 않을 것 같고 그 어쨌든 임기 내에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206만 호 크게는 3기 신도시이고 그리고 작게는 각 시도별로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 태릉에 군 골프장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뭐 주택으로 바꾸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서울에도 48만 호, 경기 인천 28만 호, 비수도권 29만 호 등을 더 추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윤 후보는요. 이제 공공주도로 200만 호, 공공주도로 50만 호, 민간으로 200만 호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윤 후보의 이제 부동산 공급의 특징은 민간에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 그래서 지금 사업성이 떨어지는 그런 땅들 그리고 뭐 그런 주택들 이런 것들이 빠르게 뭔가 이제 다시 개발이 되고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돈이 안 되다 보니까 다 멈춰져 있는 거죠. 여전히 이제 슬럼과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성을 갖출 수 있게 용적률을 확대하고 또 재개발, 재건축, 대폭 완화 허용해 주겠다. 심지어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되면은 공급이 많아질 거다. 네. 그렇죠. 전문가들은 이 두 후보의 정책 모두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임기 내에 이렇게 많이 지어질 수 있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국민들의 어떤 시민의식, 정치의식이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매니페스토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약을 검증하는 거예요. 자, 여기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게요. 우선, 자, 우리 부동산 얘기하면은 용적률, 건폐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에 대한 상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폐율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자, 건물로 덮여진, 폐쇄된, 덮여진 비율이에요. 뭐 대비? 땅 대비. 자, 그래서 땅이 그만큼의 땅이 있다. 이 땅이 만약에 100평이다. 100평의 땅이 있는데 내 땅이 100평 있으면 거기에 다 건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녹지와 주차 공간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폐율 한 60%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자, 사례를 제가 70% 들었네요. 자, 그래서 땅이 100평 있으면 전체로 건물 못 짓고요. 요만큼밖에 못 지어요. 건폐율 70%다. 그러면 70평. 자, 건폐율 70%라고 하면은 70평밖에 못 지어요. 요게 이제 건폐율에 대한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거지를 1종 주거지, 2종 주거지, 3종 주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큰 도로부터 이제 떨어진 정도나 아니면 용적률이나 건폐율 차이 때문에 하는데 1종 주거지 같은 경우는 보통 저층 주택만 지을 수 있어요. 건폐율 보통 한 60%에 뭐 용적률이 많아야 이제 한 200% 주는 거고요. 2종 주거지는 조금 더 완화해서 중층 이상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말하는데 뭐 아파트 한 15, 16, 17층 정도로 지을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은 건폐율은 여기도 한 60%, 용적률이 한 250%까지 올라갑니다.
그 3종 주거지 같은 경우는 완전 고층까지 그래서 높이 제한 없는 데예요. 이렇게 1종, 2종, 3종 해서 땅들을 다 그렇게 쪼개가지고 주거지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요. 주거지 말고 이제 큰 도로변 옆에는 상업지라고 해서 거기도 제한이 있겠죠. 그리고 뭐 공업지, 중공업지 이렇게 해서 땅들의 어떤 국토 개발을 위해서 제한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주거지를 지을 때 이런 건폐율 70%다 그러면은 아 건물로 덮는 면적 그죠? 특히 1층 바닥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1층. 그 다음 그럼 용적률은 뭐냐? 이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용적률은 땅 대비, 이것도 땅 대비 모든 층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200%로 제가 한번 그려보면요. 자, 건폐율은 70% 맞춰야 되고요. 요 상황 내에서 용적률 200%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100평에 1층에는 70평 짓고요. 용적률 200%니까 100평 대비 총 200평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1층, 2층, 3층 합쳐서. 그러니까 1층에 70평, 2층에도 70평, 1층, 2층에도 70평. 그러면 140평이죠. 아직 60평 남았죠. 3층에는 60평. 이러면 이제 200% 최대한으로 지은 거예요. 요게 이제 용적률의 개념입니다. 보통 이제 용적률 200% 하면은 이제 1종, 250% 하면 2종인데 이것도 뭐 규제에 따라서 법률적인 규제가 있지만 또 시마다 또 달라요, 규제가. 그렇게 짓습니다. 이해됐나요? 요게 이제 용적률의 개념이에요. 용적률이 보통 200%다, 250%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개념이 땅 대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200%면 2층까지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뭐 기본적으로 한 3층은 다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올리고 싶으면 이제 불법 증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꼭대기층이 옥탑층 이런 게 이제 불법으로 증축된 게 많은데 용적률을 최대한 채웠는데 그리고 옥상을 짓고 보니까 그 위에 뭐 하나를 더 올리고 싶어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불법 증축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불법 증축의 이유가 이 용적률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이해가 잘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거를 더 완화시켜주자. 건폐율은 60이 아니라 한 70까지 해주고, 뭐 용적률은 200이 아니라 300, 400까지 해주자. 뭐 구체적으로 이제 400까지 얘기는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매니페스토. 이게 바로 후보자들의 공약 검증, 시민의식이 좋아지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은 끝까지 이렇게 검증을 해줘야 돼요.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자, 먼저 이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당선 전에는요 후보자의 공약이 현실성 있는지 확인해서 현실성 없는 공약을 하는 후보들은 이제 배제해야겠죠. 두 번째, 당선 후에는 그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를 검증을 꼭 하자. 이래야지 제대로 된 후보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독일의 마르켈 총리와 같은 그런 분이 우리나라도 나왔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자, 투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확진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하자. 확진자 투표 못하는 거 아닌데?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본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정권. 참정권이라 하면 이제 선거권. 우리가 선거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피선거권. 우리가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 뭐 그런 것들 다 합친 거죠. 참정권을 위해서 정치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자, 별도의 투표 방안을 마련해보자. 보니까요. 자, 공직자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자, 현행법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 선거일은 3월 9일인데 사전투표일이 있죠. 사전투표. 혹시 이제 선거일날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전투표 하잖아요. 사전투표 상당히 요즘 많이 하는데 이틀 있습니다. 4일, 5일인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걸린 분들은 이전에 이제 코로나 걸린 분들은 뭐 3월 1일에 걸렸다. 그럼 일주일 자가격리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요날 3월 5일 날 투표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사전 투표일 날 이제 코로나 안 걸린 분들 투표하는 길, 코로나 걸린 분들이 또 투표하는 길, 두 군데가 다르게 운영이 되거든요. 요날. 근데 이날 이후부터 3월 6일 날 내가 코로나 걸렸어. 근데 투표일은 3월 9일이잖아요. 그럼 6일 날 걸렸다. 일주일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투표일 날 못 간단 말이에요. 이분들. 알겠죠? 3월 6일에서 뭐 9일까지. 이때 이제 코로나 걸린 분들에 대한 방법이 현행법에는 없어요. 이런 분들이 투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3월 9일 날 6시까지 투표를 하고 나면은 6시 이후에 투표소에 별도에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또 거서 투표도 같이 하자. 거서 투표는 뭐냐? 보니까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 이것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우편 조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그 정도의 나라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거서 투표, 우편 투표 하게끔 하자. 보통 이제 우편 투표는요, 우리나라 지금 군인들 중에 이제 투표 못 가는 그런 군인들, 그리고 뭐 원양어선 타신 분들, 뭐 이런 이제 몇몇 분들이 거서 투표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확진자도 거서 투표할 수 있게 하자. 요때 이제 걸리신 분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치에 대한 얘기, 아마 이제 시험에는 크게 나올 만한 이슈는 이제 몇 가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지금 정치와 관련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투표 잘 하시고요.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들이 좋은 나라를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